그런데 나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 들어가기까지 했던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 액츄얼 룩업에 제 이름 치면은, 홍성현 치면은, 이거 제가 전 세계 7등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보험 계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전 세계 7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나름 인생에서 잃어본 가장 높은 숫자여가지고 사실 지금 쓸 때는 없지만. 근데 지금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 여기 사임차예요? 네네, 이거 10년 된 중고차입니다. 네, 800만 원 주고 샀어요. 저기 여기 코너 자리. 여기는 인테리어가 확 다르네요. 네, 인테리어가 완전 다르죠. 일단은 연어가 미쳤어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연어가요? 너무 맛있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카야 우규 운영하고 있는 대표 홍성현입니다. 우규 매장이 몇 개나 있나요? 직영점 2개랑 가맹점 16개 가지고 총 18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8개 매장을 관리하신 대표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혼자 사시는 곳이에요? 아, 네네, 원룸이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세인가요? 네, 월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표님이신데 원래 좀 이렇게 많이 검소하신 편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면은 살 수 있는데, 물론 월세로. 지금은 딱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그마한 원룸에서 그냥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하니까요. 그럼 지금 버는 돈은 다 이제 사업에 올인하는 상태예요? 그쵸, 거의 사업에 몰빵이고, 시간이나 뭐 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규라는 브랜드 키우기 위해서 거의 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여기도 살만합니다. 네네. 네네. 저기 책이 많네요. 아, 저 사업 시작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두 권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사실 이게 다 무슨 책이에요? 경영, 경제, 뭐 자기개발, 운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전 보통 책을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 읽는 이런 속도라서, 다 정리하면 사는 속도와 읽는 속도보다 좀 빨라가지고 책이 좀 쌓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아, 여기 있는 건 아직 못 읽었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래도 거의 다 읽은 느낌입니다. 그럼 저 책이 사업하는 데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도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문도 보시나 보네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중간에 몇 개월 정도 안 읽어봤는데, 그때 좀 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 겸 겸사겸사해서 그냥 하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이버 뉴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이버 뉴스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들이 상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서 좀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선별적으로 읽는다 그러나. 네이버는 제가 저 노트북 좀 가져가도 될까요? 왜요? 사무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라. 바로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사무실이 근처여가지고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요. 근데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좀 늦게 나가시네요? 주말은 약간 출근 시간 개념이 따로 없어서 제가 가고 싶을 때 좀 가고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도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세가 어느 정도 얼마예요? 75만 원이었나? 그럴까요? 꽤 비싸네요. 합정이라 그런지 좀 원룸치고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게가 가까워가지고. 사무실은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아, 가깝네요. 동선이 좀 짧아야지 자주 가게 되니까 사무실도 가게도 다 가깝게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33살에 벌써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음식점 일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거의 한 8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규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 8년 전에 사실 매형이 서현에 있는 이자카야를 오픈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첫날 오픈 첫날 방문을 했어요. 그때 느낀 게, 와, 이거 정말 가게가 좋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왜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게 없지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매형한테 제안을 했죠. 이제 이거 같이 해보자 한번 해서 그때부터 지금 우규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형이 하던 가게를 사장님이 2년 전에 이제 같이 키워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맞죠, 그쵸. 그럼 사장님 원래 다른 일 했던 거예요? 아, 저는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한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면 엘리트들만 가는 데 아니에요? 뭐 거기 엘리트 분들이 많으시긴 했는데 뭐 운이 좋아서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럼 대학교는? 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고려대 나오셨다고 사장님? 네네네,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고려대 나오셔서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고려대 나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잃었던 거를 다 포기하고 새롭게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쵸.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3일회계법인 다닐 때도 뭐 급여도 솔직히 만족스러웠고 근무 환경도 좋았고 팀원분들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는 뭔가 한계? 이런 거를 전 좀 느껴서 거의 회사 다니고 한 6개월 뒤부터는 뭔가 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 계속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까지 했던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 액츄얼 룩업에 제 이름 치면은 홍성현 치면은 이거 제가 전 세계 7등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보험 계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시험을 빨리 패스했느냐에 따라서 랭킹을 매겨주는 게 있는 거를 제가 시험 다 보고 알았거든요. 제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제가 전 세계 7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나름 인생에서 잃어본 가장 높은 숫자여가지고 사실 지금 쓸 데는 없지만. 근데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 쓸 데가 없는 숫자긴 한데 뭐 얘기할 데가 없어서 사실 얘기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주변에서 네네. 부모님들이나 네. 좀 많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제가 하는 거를 알아서 이런 성격을 딱히 뭐 반대하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우, 안 추우세요? 아, 춥네요. 사장님 사무실은 몇 층이에요? 5층인데 이거 이전 사무실 주인분께서 뜨신 거고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일주일밖에 안 돼서 좀 약간 사무실 어수선합니다. 원래 사무실은 없었던 거예요? 소사무실로 해가지고 저랑 격리직원 한 명이랑 둘이서 거의 근무를 하다가 직원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뽑으면서 이제 여기로. 아, 확장 이전 한 거네요? 뭐 좋게 말하면 확장 이전이죠. 그럼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실 직원만 하면은 저 포함해서 4명. 완전 알짜로 하시는 거네요? 웬만하면 제가 다 직접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계신 분이 매영 분이에요? 같이 하는 매영. 공동대표로 있는 매영. 8년 전에. 맞아요, 8년 전에 같이. 처음에 그 네. 서현에서 이렇게 혼자 장사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천안 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학교도 너무 좋은 데 다니고 그래서 약간 좀 멈칫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각각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을 실질적으로 차려주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화하는 거, 한마디로 실무적인 걸 제가 맡고 있고 그 외적인 이제 회사 관리나 뭐 이제 자금 관리, 아무래도 이제 처남이 회계 출신이고 돈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회계 법인 다니셨던 게 여기서 좀 도움이 되네요. 아, 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직원분이 네네. 아, 주말일 없는 거죠? 그쵸,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간들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만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네요? 그쵸, 대표님 주말에도 일을 해야죠. 이제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직영 매장? 네네, 직영 매장. 직영 매장은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5분?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있어요. 사실 여기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하고 이쪽 길, 저희 가게 앞에 이쪽 길도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 좀 좋은 상권이네요? 근데 합정에서 A급 상권은 아니고 A급 상권은 저쪽 메인 길이 있는데 그쪽이 A급이고 한 여기는 합정에서 B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 매장은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예요? 3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평? 한 25평 정도 돼요. 안에 화장실 있고. 그렇게 세진 않네요, 또 이렇게 완전. 맞아요, 맞아요. 저기 연어 이렇게 보이는 저기입니다. 사실 좀 1층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데인데 한 1.5층 정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창업할 때 사실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인테리어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매장들이 훨씬 이쁘고 여기가 본점이 사실 가장 안 이쁩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지금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월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25평에서? 안녕하세요. 안녕. 다 오래된 직원들이라 제일 오래된 알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왜 너 이쁘잖아. 건강하게 어필해. 복잡하죠. 지금 아무래도 피크 시간이어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죠. 그럼 여기가 지금 2호점인 거예요? 그쵸. 서현 연어육회 다음으로 이제 우규로는 첫 번째고 이자카야로는 두 번째. 그럼 매형분 가게 이름은? 서현 연어육회. 아, 그럼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우규를 만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규라는 브랜드를 처음 만들어서 합정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1호점인 거네요? 그쵸. 우규로 보면은 1호점.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2년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꾸준히 잘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사실 처음에는 매출 0원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0원을 팔았어요? 그때는 0원이었어요. 그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합정이라는 상권은 좀 지나가다 들린 상권이 아니라 좀 찾아온 상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우규 과자, 오늘은 여기 과자라고 찍고 오는 상권이어가지고 마케팅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마케팅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거의 매출이 3천, 4천, 5천, 6천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천까지 보면. 이 매장에서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도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차릴 때는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 거죠? 그때 보증금이 한 3,500에 권리금 5,000에 인테리어는 그때 돈이 없었어가지고 한 7,000, 8,000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해가지고 한 1억 5,000, 6,000 그 정도 차린 것 같아요. 근데 타임 그 직장 다닐 때 급여를 좀 높게 받았잖아요. 그쵸, 월급이 높았죠. 돈이 없으셨어요? 이거 하기 전에 사실 막 다른 사업도 도전해보고 해가지고 그때 말아먹은 게 좀 있어서. 아, 다른 사업도 해보셨던 거예요?
그쵸. 사실 처음 사업할 때는 손님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 둘 뭐 이렇게 해보고 안 돼 보고 이렇게도 안 돼 보니까 제가 간과한 게 있었는데 고객 입장에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얼마 벌어야지, 나 얼마 벌고 싶어, 이 생각만 있었지 뭔가 손님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지라는 고민을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걸 이해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고객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좀 괜찮게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실패했던 것도 그럼 음식점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음식점은 아니었고요. 프랜차이즈긴 했는데 요식업은 아니었는데 그때 거의 한 6개월 동안 거의 적자가 매달 한 3,400만 원씩은 났었는데 그것도 친구랑 동업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짜 관심이 1도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배신감이 좀 컸는데 그때 마음이 지금 저는 본사 운영하는 마음에 좀 영향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저는 가맹점들마다 월말이 되면은 매출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 다 물어봐요. 매달 말에 가맹점 사장님들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저는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 돈 벌어가셔야 되니까. 그럼 사장님도 이거 하기 전에는 다른 가맹점을 받아서 했었던 거네요? 그쵸. 요식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도 하나의 가맹점이었죠. 어떤 거였어요? 업종이? 어르신들한테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연결해 드린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약간 수수료 같이 이제 돈을 받는 이런 구조의 사업을 했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매출이 0원이었어요. 뭐 사업을 할지 몰랐죠 사실 그때. 이게 웨이팅이네요? 지금부터는 거의 마감하기 직전까지는 웨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주력 메뉴가 어떤 거예요? 주력 메뉴가 저희는 연어와 육회가 주력이고요. 이자카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한우 모츠나베라고 사람들이 탕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탕이. 근데 모츠나베가 원래 좀 하얗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약간 빨갛게 해가지고 살짝 매콤하게 하는데 이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주방이 생각보다 작네요. 주방을 좀 작게 빼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무선 전복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주방을 이렇게 두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 둘 직원이면은 하루에 300만 원 이상도 팝니다. 이자카야는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메뉴는 솔직히 넣지 않았어요. 실제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잘 나오는데 이 두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렇게 두 분 계시는 거예요? 금토 같은 경우에는 좀 뒷타임이 바빠가지고 한 알바 한 명 정도 더 쓰는 정도? 연어 밑에 얼음이 깔려있네요? 좀 신선하게 드시라고 얼음을 좀 둥그렇게 좀 깔고 있습니다. 근데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 얼음이 녹기 전에 다 드세요. 얼음 녹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게 빨리 녹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물론이죠.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녹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녹긴 하는데 이 회라서 금방 드세요, 2시간 안 치고. 근데 육회가 좀 많이 특이하네요? 네, 좀 많이 특이하죠. 보시면은 위에 검은 색깔 들어간 게 날치알이고 노란 색깔이 꽃잎이에요, 식용꽃. 보통 그 안내 표지판 같은 거 보면은 검은색하고 노란색 이런 게 보통 고대 효과로 안내 표지판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날치알하고 노란색 꽃잎 이게 약간 고색 효과로 보시면 되고 빨간색 육회하고 초록색깔 깻잎을 봤을 때 이런 걸 고색 효과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색 효과가 많이 음식에 들어가면은 음식이 좀 풍성해 보여요,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나갈 때만 저희는 얼음팩을 좀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놓고 손님들이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얼음팩은 누가 생각해 내신 거예요? 여기 합정 시작하면서 좀 그때 매출 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진짜 어떻게든 만족도를 끌어올리려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얼음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시원해지진 않아요. 근데 일단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얼음팩이고요.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유자베이 소스고요. 노른자랑 배랑 섞어서 이렇게 드십니다. 맛있게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게 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다섯 번 오는 거라 얘도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일단은 연어가 미쳤어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미친놈이에요. 연어가요? 너무 맛있어요. 친구분이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왔잖아요. 와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나요? 웨이팅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은 분위기고요. 사장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여기가 되게 연어가 진짜 먹자마자 진짜 살살 녹아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꼭 와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오면 안 돼. 너무 많아지면 웨이팅 길어지니까. 진짜 너무 웨이팅이 길어요. 웨이팅 숫자만 보고 이렇게 바로 돌아가시던데 처음에는 되게 그분들 하나하나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막 얼마 안 기다린다, 안 기다려도 된다, 얼마 안 걸린다 하면서 붙잡아뒀는데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궁금해서라도 다시 오세요.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이렇게 매장 들려갖고 이제 잠깐 도와주다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넘어갈 때는 신촌점인데 최근에 오픈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어떤지 한번 확인차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사임차예요? 네네, 요거 10년 된 중고차입니다. 네, 800만 원 주고 샀어요.
아, 차나 집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좀 덜 쓰시나 보네요. 그리고 모든 돈은 거의 차에 안 쓰고 뭐 그냥 거의 가게에 재투자하거나 무교 알리는데 좀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우 춥다. 오우 너무 추운데요? 잠시만요. 어 승아야. 아까 얼음 까는 거 일반 햇빛 까면은 왜 그 선자체나 이런 거 재사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얼음을 까니까 재사용을 좀 바란다. 이것도 없애놨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 직원분이 엄청 대표님을 생각해 주시네요. 네 이 직원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요즘 사실 사람 구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대표님하고 같이 오래 일하고 이렇게 대표님을 생각해 주시나요? 근데 월급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주긴 해요. 그거 때문인 건가? 잘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자 일로 가시면 돼요. 사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가지고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저기 여기 코너 자리. 여기는 인테리어가 확 다르네요. 네 인테리어가 완전 다르죠. 훨씬 이쁩니다. 간판도 아예 리뉴얼을 해가지고 완전 이쁘게 해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오픈해가지고 좀 감사하거나 빌렸어요. 잘생기셨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체육교사 준비하다가 회사 다니다가 용용선생에서 주방일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여기 우규 이렇게 브랜드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연어하고 육회가 너무 맛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맛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오로지 맛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좀 따뜻하고 좀 맛이 달라요? 예 무조건 당일에 잡은 것만 하기 때문에 완전 신선합니다. 여기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는 오픈한 지 한 2주밖에 안 돼서 오픈반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매출 2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한 6천 정도 팔 수 있는 매장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6천 정도 팔 수 있는 매장이죠. 여기도 한 수익 한 1,800에서 2천 정도 보면 되나요? 여기는 더 나올 수가 있는 게 사장님이 두 분이라서 두 명 인건비가 세이브예요. 그래서 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인건비 세이브한 만큼 더 늘 수 있어요. 사장님들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른 사장님들이 사장님 브랜드를 이제 오픈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가맹점이 나갔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장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 재산을 맡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을 거는 건데 그걸 저희를 믿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아직도 감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목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규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외식 기업 그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근처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좀 부족한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가서 좀 더 괜찮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이블 로더, 포스, 키오스크, 서빙 로봇을 한 번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VD 컴퍼니가 유일합니다. 모든 제품이 연결되다 보니 로봇도 호출할 수 있어요. VD 웨이팅과 정립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관리되는 VD 제품을 사용하시면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